동생이지만 너와는 너무 다른 동생 주담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. 엄마가 임신해서 사과를 많이 먹었어 그런가 봐요. 엄마, 근데 사과는 봄, 여름, 가을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맛있어? 봄, 여름, 가을 중에서. 그런데 주담이는 과일이라면 뭐든지 네. 좋아합니다. 엄마, 아빠는 주담이를 과일 귀신이라고 부릅니다.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세한 설명과 안내 순서는 저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. 그런데 주담이는 안내와 설명 따위 필요 없습니다. 뭐든지 내가 한다고 난리입니다. 참 용감합니다. 엄마가 할게. 엄마가 해줄까? 내가 할 거야? 내가 병이야, 현민아. 네. 신발장 정리 좀 해주세요. 네, 신겨. 저는 엄마 아빠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하지만 주담이는 꼭 엉덩이 맴매를 맞을 짓만 합니다. 이렇게 할 거야? 그러면 맴매야. 엄마 봐. 이렇게 할 거야? 엄마 봐. 이렇게 할 거야? 아니야. 엄마 봐. 네. 잘못했어요. 우린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나는 동생 주담이를 너무 사랑합니다. 예쁘네. 엄마가 책상에 그림을 그렸어요. 어머나! 누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 거야?